영어 강사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.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 가르쳐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영어 강사들 중에 지들은 외국에서 배워놓고, 외국에서 몇 년씩 있어놓고, 외국에서 몇 년씩 있으면서 학교 같은 데에서 배워놓고, 외국 학교에서. 그러고서는 학원에서 자기 학생들한테는 아, 너희들도 열심히만 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. 이딴 소리 하는 사람, 강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정말 꼴불견이고, 정말 재수없는데, 그런 강사들 밑에서 배우지 마세요. 배울 거 없습니다. 그 사람이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여러분 가져갈 거 없어요. 그런 강사들한테서. 외국에 그리고 꼭 한번 나가보세요. 외국에.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국에만 그 좁은 국가에 한해서 거기서만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.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꼭한 번은 외국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리고 대학을 4년을 다닌 것보다 그 돈으로 외국을 여행을 다니면 실제로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. 인생에 깨달음이 더 많고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. TV에서 보는 거랑 직접 가보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.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내가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TV에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. 외국 꼭 한번 가보세요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.